안녕하세요, 박형민입니다. 오늘은 Longest Common Prefix, 흔히 LCP라고 많이 줄여 부르는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LCP 자체로는 이제 5n만에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. 서픽스 어레이를 미리 구해놨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. 서픽스 어레이가 이제 보통 이제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했듯이 5n log n 으로 구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서픽스 어레이를 5n log n으로 구해놓고 나서 LCP 값을 구하는 데는 5n만큼 걸린다 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서픽스 어레이에서 구해놓은 값을 가지고 이 이웃한 두 접미사 간의 최장 공통 접두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이웃한 두 접미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등수가 연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. 등수가 연속해 있는 그 이웃한 두 접미사가 간에서 최장 공통 접두사, 최장 공통 접두사라는 얘기는 접두사, 즉 앞에 있는 부분만큼이 얼마나 많이 겹치느냐라는 얘기예요. 그러면 이웃하지 않은 두 접미사 간의 값을 어떻게 하느냐? 이거는 이후에 넣을 클레임 1을 참고하면은 이웃하지 않은 두 접미사 간의 값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. 이제 이름에서 longest common prefix라고 해서 모든 어떤 서픽스들에 대해서 프리픽스를 검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. n제곱만큼을 다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웃하지 않은 두 접미사 간의 값은 애초에 의미조차 없는 값이기 때문에 이웃한 두 접미사 간에만 계산하면 돼서 n이라는 빠른 시간 부적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도 이제 표기법이 조금 등장을 할 건데요. 이런 형태의 표기법들이 좀 있습니다. 자, SFXI, 이거는 서픽스 어레이 영상에서 구했던 것처럼 S에서 I번째 접미사, I번째 접미사라는 얘기는 S의 I번째부터 시작한 접미사를 의미합니다. 에서 I번째 접미사라는 얘기는 I등 접미사입니다. 그래서 SFXI는 첫 번째, 제일 빠른 접미사, 정렬했을 때 가장 빠른 접미사의 첫 글자 위치를 나타내고요. 그 다음에 REVI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뭐 리버스라고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SFX 리버스 I가 I가 되도록 하는 값. 그래서 SA에서의 G배열과 동일합니다. SA 영상을 참조하시면 G배열이 있고요. 그 배열과 동일하고 SI점점의 등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LCP X,Y라는 노테이션이 등장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원본 문자에서 X부터 시작하는 어떤 서픽스가 있고 그다음에 Y부터 시작하는 어떤 서픽스가 있을 때 최장 공통 접두사 길이입니다. 자, SX점점과 SY점점 이런 노테이션은 서픽스 어레이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번에는 좀 수학적으로 접근을 할 건데요. 여러 개의 클레임 그리고 레마 그리고 트리오레임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 클레임입니다. LCP SFXY-Y가 LCP RO 이런 형태의 값을 만족한다는 얘기인데요. 이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떨어져 있는 접미사 간 LCP보다 사이에 이웃한 접미사 간 LCP가 크거나 같습니다. 자, 이거는 실제 예시를 한번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데요. 지금 색깔을 좀 칠했습니다. 지금 보라색, 뭐 노란색,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. XYZ가 각각 빨간색, 초록색, 파란색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 XYZ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X가 빨간색이고 Z가 파란색입니다. 자, 그러면 각각의 Y에 대해서 Y가 만약에 10번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 LCP는 값이 2입니다. 왜냐? SS만큼이 똑같기 때문이죠. 그래서 LCP Y와 LCP Y가 3, LCP SFXY와 LCP SFXY가 3, SS가 같기 때문에 2라는 값을 갖습니다. 그거와 동일하게 이제 그 다음을 보면 y가 9일 때는 sfxy와 sfxy-1에 대해서 값이 1입니다. 왜냐면 s만큼이 동일하기 때문이죠. 그 다음에 y가 8일 때를 보면 다시 2입니다. 왜냐면 si만큼이 동일하기 때문이죠. 그러면 lcp sfxx와 sfxz를 보면 이때는 7번과 10번에 대해서는 전체 공통은 단 한 글자밖에 없습니다.
그렇죠? S만큼이죠. 근데 그러면 이 사이에서는 적어도 그 이상만큼은 무조건 된다는 겁니다. 왜냐? 일단 이 X부터 Z까지가 모두 S로부터 시작하면 보장이 되어 있고, 왜냐면 이거의 LCP니까. 그리고 이 사이에서 비계가 더 같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일단 같은, 즉 이상은 보장이 되고, 그러면 더 클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? 이것 때문이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뒤에도 일치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클레임 1에 대해서 떨어져 있는 정비사항의 LCP 뭐 7과 10 이런 걸 봤을 때 사이에서 이웃한 것들의 정비사가 그 사이에서 LCP가 더 크고 같다라는 사실을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사전을 딱 펼쳤을 때 사전이 사실 되게 그 사전 순으로 다 그 당연하지만 사전이니까 사전 순으로 정리되어 있잖아요. 그러면 같은 페이지에서 가장 그 딱 붙어 있는 두 개의 단어를 봤을 때 굉장히 유사하잖아요. 세상에 있는 많은 단어들을 정리해 놨다 보니까 굉장히 유사한데 몇 페이지만 넘겨 보면 그렇게 뭐 앞에 한 두 글자 세 글자 정도만 같은 다른 단어들이 나오곤 합니다. 그래서 붙어 있으면 있을수록 최대한 유사도가 높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다음 클레임 두 개를 살펴볼 건데요. 클레임 2번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소 난해하긴 합니다만 잘 따라오죠. 일단 LCP, SFX의 X-1과 X가 1보다 클 경우, 즉 붙어있는 두 개의 점이다에 대해서 이웃한 두 점이상 간에 대해서 그 LCP가 1보다 클 때, 1보다 크다는 얘기는 한 글자 초과만큼 동일하다는 얘기죠. 두 글자 이상이 같을 때에는 그때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냅니다. 이 조건은 뭐냐면 RV가 아까 등수였죠. 랭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등수를 봤을 때 SFX의 X-1 플러스 1, 이건 뭐냐면 여기 시작한 위치였죠. 이게 시작한 위치에 한 칸을 더한 거, 즉 한 칸 초과만큼 같은 거에서 맨 앞 글자를 떼버린 거 하고,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전기사에 대해서 위에와 밑에 있는 전기사에 대해서 밑에 있는 전기사에서 한 글자 더 간 거의 등수를 봤을 때 얘가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. 당연하죠. 왜냐면 지금 등수 자체가 SFX X-1부터 시작한 전비사는 X-1등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X등이에요. 그래서 이미 등수 차이가 X-1등이랑 X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 게 더 높은 상황입니다. 그럼 그 상황에서 앞에 있는 한 글자씩을 떼더라도 이게 한 글자 초과로 이미 같음이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한 글자를 떼버려도 등수 관계는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등수가 높음이, 그러니까 등수가 더 늦음, 등수 값이 큼 이라는 얘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세 번째 클레임을 보시면 역시 동일한 조건입니다. 아까와 동일한 조건에서 if가 똑같은 상황에서 그러면은 실제 그 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LCP 이렇게 한 글자를 뗀 거를 가지고 LCP를 값을 구하면 뭐냐? 당연하지만 원래 LCP 값 구한 거에서 한 글자만 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앞에 한 글자 같았잖아요. 그러면 그 첫 글자를 그냥 뺀 나머지만큼이 당연히 같겠죠. 다른 조건이 뭐 아무것도 변한 게 없으니까요. 그래서 이런 간단한 클레임들 세 개를 바탕으로 다음 렘마들을 끌어나가 보겠습니다. 렘마들은 아니고 렘마를 끌어나가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다양한 변수들이 등장을 합니다. P, Q, 그 다음에 J, K, I까지 있는데요. I는 현재 보고 있는 전비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. 자,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자, I는 현재 그냥 일반 문자에서의 인덱스를 보고자 합니다. I는. 그러면 I는 지금 좀 붉은, 그냥 좀 밝은 빨간색이고요. 그 다음에 I-1을 이렇게 좀 어두운, 좀 짙은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I인 상황이고요. I는 그 S, 그러니까 원래 문자를 해서 녹여냈고, 그 다음에 P, Q, J, K가 있습니다. 자, 각각 무슨 뜻이냐면 P와 Q는 R-1과 I에 대해서 그거의 랭크입니다. 즉 P와 Q는 이 서픽스 배열상에서 녹여냈고요. 아, 서픽스가 아니고 랭크 배열상에서 녹여냈고 각각 P는 지금 8등, 그 다음에 Q는 3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
R-1은 8등이고 I는 3등이다 라는 얘기입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J-1과 K가 나오는데 J는 J 자체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. 즉 SFX P-1의 플러스 1을 한 값을 J로 정의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K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. 자, 각각 이건 무슨 뜻이냐면 P와 Q의 등수를 구했으나 그 P와 Q 등수에서 하나 높은 거를 구했을 때 그러니까 그 앞 정미사를 봤을 때 그 정미사가 시작하는 위치입니다. SFX를 붙였으니까 시작하는 위치를 보면 얘는 7번지부터 시작하는 애가 이거다. 그 다음에 J-1이 7번지부터 시작하는 애다. 그리고 K가 여기 8번지부터 시작하는 애다 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. 네, 그러면 이렇게 노테이션들이 변수 정의들을 다 했고요. 그러면 이 상황에서 SCP J-1과 I-1보다 크다면 SCP K와 I가 JI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. 자,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SCP J-1과 I-1이 있을 때 이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한 글자보다 더 초과로 가까워 크다는 얘기죠. 네, 같다는 얘기죠. 문자가. 그러면 그 상황에서 앞에 클레임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만들고 합니다. 랭크 자체가 J와 I가 이런 관계라는 얘기죠. 지금 보시면 클레임 위에서 이것들을 했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J-1 그리고 I-1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를 계산해 봤을 때 이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. 랭크 J와 랭크 I가 이런 관계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결과를 갖게 되는데요. 이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. 지금 REVJ가 J의 등수를 보시면 지금 이 7번 자체를 J-1로 정의를 해놨잖아요. 그러면 J는 지금 J값 자체는 8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랭크 J는 8이기 때문에 2죠. 그래서 REVJ가 K보다 작거나 같습니다. 근데 REVK는 REVI-1이래요. 왜냐? 그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. 그래서 SCP-K,I가 SCP-JI 이상입니다. 이건 왜 그러냐면 클레임 3 때문입니다. 클레임 1 때문입니다. 그래서 지금 J가 K와 I가 있고 K는 무조건 I 바로 위에 있는 정미사고 그 다음에 J는 그거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정미사예요. 그러면 JI는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정미사고 지금은 같습니다만 더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정미사고 KI는 무조건 붙어있는 정미사이기 때문에 클레임 1에서 한 것처럼 SCP-KI가 더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. 크거나 같다. 네. 지금 SFX와 REV라는 표현이 계속 번갈아 쓰이고 있어서 되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잘 정리해보시면 어떤 변수가 어떤 배열 위에서 있는가를 잘 생각해보시면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MR을 통해서 하나의 정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. 이 정리. 그러면 이걸 알았다. SCP-KI가 JI 이상이면 알았다. 그러면 SCP-KI의 값이 좀 더 뭔가 바운드를 좁아라. 라는 거죠. 이렇게 해보면 SCP-KI 값은 SCP-JI보다 크거나 같긴 한데 이 값이 뭐냐? SCP-J,I 값이 뭐냐? 하면 그거는 SCP-J-1-I-1이라는 얘기죠.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I와 J가 S, 즉 문자열 상에서 있는 인덱스이기 때문에 한 글자를 뗐을 때 이 클레임 3이 앞에 있었잖아요. 그러면 J-1과 I-1 자체는 인덱스가 한 칸 앞으로 갔다는 얘기는 글자가 하나 더 붙었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SCP-J-1과 I-1이 있을 때 이게 지금 정의 자체가 우리가 J-1이 전미사 배열상에서 R-1을 앞전미사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SCP-J-1,I-1을 구해놨으면 그 값이 클레임 3과 동일하게 하나 더 붙인 거 여기서 이 관계와 동일해집니다.
그래서 SP 여기가 SP 지금 J,I를 구하고 싶은 거고 그게 SP J-1과 SP I-1이라는 얘기입니다. 여기서 이게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SP K,I는 이 값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S의 I-1과 그 I-1부터 시작하는 어떤 정리사와 그 이웃 정리사 간의 SP 값을 L이라고 했을 때 L이라고 어떤 값을 구해놨을 때 그러면 이 값을 미리 구해놨다면 그리고 이 값이 1보다 크다면 SI와 그러니까 이제 다음 스텝을 구하는 거죠. 지금 I가 여기 있고 그 다음 I를 구해 I에 대한 SP 값을 구하고 싶을 때 I와 앞 정리사 이웃한 다른 정리사 간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리사 간의 SP 값이 L-1 이상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확신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SI부터 시작하는 정리사와 그 앞 정리사 간의 커먼 프리픽스 값을 구하고 싶어요. 근데 L-1의 문자는 비교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. 왜냐? 앞에서 이 L이라는 값을 구해놨다면 L-1 이상임이 보장이 되니까 L-1까지는 그냥 미리 다 갔다는 걸 알고 있고 거기서부터 다시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 승복 시간 붙잡도가 총 5n이 됩니다. 왜냐? 지금 보시면 SP 값이 지금 L 대 M-1 이상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 여기서 지금 깎이는 게 한 번입니다. 근데 깎이는 게 최대 n번만큼 일어날 수 있어요. 왜냐? I가 1부터 네, 뭐 앞에 거랑 몰라면 1부터 이제 이웃한 것까지 가야 되니까 뭐 없는 건 스킵하더라도 최대 5n번만큼 i가 이터레이션을 하고 그때 최대 한 번씩 깎이죠. 그리고 값이 늘어날 수 있는 범위가 최대 n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늘어나는 횟수가 있더라도 즉 비교하는 횟수가 2n번을 넘지 못합니다.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5n입니다. 자 그러면 구현은 어떻게 하면 되냐? 이렇게 좀 복잡한 수식적 증명을 거쳤지만 코드는 굉장히 단순한데요. SFX 서피스 어레이를 통해서 구한 값이 계산되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랭크 값을 정의를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이 now라는 값이 L 아까 계산한 L처럼 뭐가 같은 길이를 계속 홀드하고 있는 변수입니다. 그래서 이제 앞에 아까 배열에서는 I였죠. I가 하나씩 늘어가면서 다음 것에 대해서 M-1을 홀드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실제 그 SP 값을 하나하나씩 늘어가면서 같은 지를 통해서 이 now 값을 늘려가지고요. 다 끝났다면 SP 값을 저장을 합니다. 그러니까 J에 대해서 now 값을 저장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now가 1보다 크거나 뭐 같아도 큰 상관은 없는데 어쨌거나 크면 네, now를 하나 줄여서 다음번에 바로 now가 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. 이렇게 하면은 SP 값을 잘 구현할 수 있습니다. 5n만에 빠르게. 이상으로 좀 복잡했지만 SP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